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주춤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투기꾼들조차 잠잠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든 가리지 않는 투기꾼들의 표적 중에 하나가 요즘 대규모로 진행 중인 신도시와 뉴타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종교의 간판을 내세운 투기꾼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문제인 것은 투기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도 세금도 안 낸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 재개발 지역에서 허울뿐인 교회를 내세워서 크게 한탕하기에 열심인 목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서 이근행 PD가 취재해봤습니다. 강북의 아파트 시세를 이끌고 있는 기름 뉴타운을 지나면 새로운 재개발 현장이 나타난다. 바로 미아 뉴타운 6구역이다. 야,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답니다. 이거. 가파른 경사가 이곳이 소설 꼬방동네 사람들의 배경인 팔동네였음을 말해주는 곳. 미아 6구역은 철거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미아 6구역과 12구역을 합친 2,500여 세대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 무려 32%에 이르는 녹지율에 유명 브랜드의 대명사인 건설사가 시공을 맡으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고 한다. 일반 분양 위에 하루 만에 끝났잖아요. 거기다가 뭐 33평, 뭐 D형인가는 뭐 120대 이랬다나? 투자를 노리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투자했던 사람들 다 괜찮았죠. 개발의 속성상 들어오는 사람들은 좋지만 떠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기 마련. 회사 특별히 좀 문제할래요? 좀 해주세요. 여기 문제가 많아요. 저희가 한 150분 저희가 나오시면 삼일교회는 185평이 넘는 땅 위에 세워진 곳이었다. 헌금을 모아 7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교회는 재개발 과정에서 이미 퇴거 통보를 받은 상태. 보상가를 놓고 조합과 소송 중에 있었다. 그게 이제 강북구청에 답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답변을 가지고, 야, 니네는 봤냐? 여기 감정가 얼마로 받았습니까? 17억 3천만 원. 평당으로 치면? 평당으로 치면 600만 원. 평당 600만 원. 예. 땅 한 평 600만 원 친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은 지금 2천만 원씩 팔고 나가거든. 조합원들은. 그럼 우리는 600만 원 주고 나가라 그러면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럼 600만 원 갖고 주변에 땅 살 수가 없어요. 여긴 뉴타운에서 지금 주변 땅값이 보통 다 1,500만 원 이상 다 올라갔는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가서 땅을 사냐고. 그렇다고 교회가 다 여기 주변에서 그 오시는 분들이 다 성도분들이 다 주변에서 오시는데, 이거 받아서 우리가 인천 가서 교회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의정부 가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철거가 막 시작될 무렵 미아 6구역의 모습이다. 그리 넓지 않은 이곳에 크고 작은 교회가 무려 6개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6개인데 뉴타운 개발과 함께 교회를 지을 종교 부지는 120평짜리 두 곳으로 정해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했다. 아까 듣기로는 소망교회, 반석교회, 염광교회, 삼일교회, 성원교회. 예. 다 기억하시나요? 이쪽 있던 교회? 6개 교회 거의 됐을걸요, 그러면?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저쪽 교회는 이름이 모르겠는데? 성원교회 말고 저쪽에 이수 목사 있던 교회, 거기 뭐지? 이래. 아, 거기는 깜짝깜짝 교회라. 거기는 이제 좀 보상을 노리고 1년 전에 싹 들어온 교회예요. 그냥 간판만 붙여놓고 이름도 그 합의하고 얼른 싹 나가버렸어요. 그 길까지 해서 7개예요. 조합원의 관리총회에서 조합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사람, 목사라고 했다. 이 목사는 교회들의 첫 모임에서도 깜짝 놀랄 발언을 했다고 한다. 맨 처음에 그분이 이제 우리 6개 교회 이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한테 우리가 저쪽 서원교회에서 한번 모였습니다. 작년 요맘때 한번 모였었는데, 아, 왜 27억씩 받아야 된다는 거야? 느닷없이 만나서 앉아서 초면인데 얼굴을 대한 게. 자기는 이제 자기가 제일 늦게 왔고 교회도 제일 조그매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교부지를 못 받는다고 나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나가야 될 입장이니까 여기 받는 교회 두 교회를 빼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27억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야. 27억 받고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 교회 평가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 27억을 받으란 얘기냐. 너무 잘하시더라고. 우리는 전혀 뭐. 아, 너무 잘하세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신 분이 그분.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상한 일은 이 목사가 운영했던 교회를 아는 주민들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1268번지에 있었다는 이 목사의 교회. 할아버지는 이 목사의 교회가 있었다는 번지수 근처에서 40년을 산 토박이다. 1268번지. 근데 싸워요. 골목 거의 다 기억하세요? 아, 골목은 다 댕기지. 여기 뭐 우리 동네인데 6동. 68에 이쪽에 그러면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못 보셨구나. 여기는 없었어. 교회에 내가 아닌데. 예,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어놨다 가져와 봐. 응? 그러면 여기가 내가 요 교회 없었던 게 여기는. 이 목사가 미아 6구역에서 목회 활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은 주택 조합이었다. 여기 어디쯤 될 거예요 아마. 네, 낡은 건물인데. 예. 벽돌로 약 한 20여 평의 건물이 있었어요. 아. 그 방 칸막이를 해체를 하고. 예. 그 마루 쪽에다가. 예. 마루 쪽에다가 그 텐트를 쳐가지고. 예. 교인들도 거의 없던데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글쎄요, 교인들이 이 동네 사는 교인들이 아니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은 없었다는 이 목사의 교회. 그가 미아 6구역에 온 것은 지난 2002년. 시유지 위에 세워진 15평 무허가 건물인 가정집이 그의 교회였다. 이 목사는 이듬해인 2003년 뉴타운이 확정된 시점을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총 90여 평의 시유지를 매입했고 결국 올해 초 자신의 교회에 대한 보상으로 상가 120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로변으로 난 1층 상가였다. 평당 얼마로 추산하십니까? 평당 그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요새 시세로 판단하시면. 그러니까 한 10평 정도 분양받을 때 3천이면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예상대로 하더라고요. 어떻게나 산다 32만 원이 지역 탈모연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무허가 15평으로 시작해 적어도 20억이 넘는 보상을 손에 거머쥐게 된 셈이다. 게다가 이 목사의 15평 집에는 세입자 5가구까지 등재돼 있었다. 이 목사 집에 살았다는 세입자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목사님 집이 그 당시 그 맞아. 거기 그 목사님 집에 거주하셨다면서요? 예, 조금 있었어요. 조금 계셨어요? 한 1년. 거기요? 네. 이게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신도들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신도들 없고 뭐 없었죠. 이 대형발은 그 탁월해 그쪽 하여튼 뭐 재개발해서 돈 뭐 하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분이 그 뭐랄까 보상을 받으려고 굉장히 그러니까 잔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 이 목사님이세요? 네. 아, 예. 취재를 어떻게 하셨어요? 쭉 취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니, 취재는 저를 맡겨놓은 게 어떻게 취재를 알아요? 목사님도 저 보상 받으시고 다 해서.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 같은 남같은 어디 계시나요? 아, 이근행 PD. 재개발 확정을 몇 달 앞두고 무허가 건물 15평을 사서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십억대인 상가 120평 정도를 분양받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잠깐 이걸 보시겠습니다. 이 목사는 개발설이 한참 돌기 시작하던 2002년에 네. 그 해당 지역에 무허가 건물 15평을 매입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그쪽 지역이었던 시유지를 불화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합니다. 네. 그래서 그 뉴타운 지정 고시가 있던 해
1차적으로 30평의 시유지를 불합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60평을 불합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해서 90평. 90평입니다. 예, 예. 30평 불합받을 경우 평당 300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60평인 경우 평당 5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90평을 가지고 이 목사는 조합을 상대로 122평, 상가 122평을 대체 보상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 평에 얼마 정도 한대요? 분양가가 1,7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앞으로는 뭐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분양 이후에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형성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2평을 거기다가 곱하면 수십억이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말이죠. 이 동네에서 오래 살던 분들은 그런 교회를 본 기억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한 3년 남짓한 기간에 20억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단히 이상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가 내놓고 불법 행위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종교를 투기적 이익을 쫓는 데 이용한다면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초 미아 6구역에서 보상에 합의한 뒤 목숨을 감추었다는 이 목사. 그는 연락처는 물론 주소도 바뀐 상태였다. 어렵게 찾아낸 새 주소는 정릉의 한 빌라. 취재팀이 이 목사를 찾아간 것은 주일 예배가 한창인 일요일 오전이었다. 아, 계세요? 예, 저 목사님 좀 뵈러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40대 남자. 아, 누구신데요? 목사님 앉으신데요? 어디 가셨나요? 예.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갔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전 MBC에서 왔는데요. 그 앉으신데? 이 목사님 댁이시잖아요. 목사님! 앉으시라고요?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보시는 날이지 않습니까? 좀 뵈러 왔는데. 아니 왜 나 저를 볼 이유가 목사님 뵐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이제 저 계시는지 알고 왔거든요. 좀 만나 주십시오. 목사님. 그가 바로 이 목사였다. 안녕하세요. 여기 했을 때로 당신 진짜 응? 안 걸리려면 가만히 계셔. 가셔. 왜 나는 싫다는데 왜 자유가 있는데 왜 그래? 목사님은 저기. 30분을 기다려 이 목사를 만날 수 있었다. 신부님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지금 경찰서, 계속 경찰서 제가 가서 저 신문 받고 뭐 하고 하니까 짜증 나잖아요. 요새 경찰에 다니십니까? 끝났어요. 끝나셨어요? 두 달 전에도 진정서가 들어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 목사. 그중엔 투기 의혹도 있었다. 평당 얼마 정도씩 불안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원 될 거예요. 500만 원 정도? 지금 거기 있다 지역에 500만 원 그러잖아요. 뉴타운 공고 난 다음부터는 지분값이 평당 1,000만 원 넘는 것 같은데요? 아, 1,000만 원이 넘으면 보세요. 저 순식간에 주민이 내려... 살고 있는데 주민이 살고 내 땅 내놓고 아파트로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경우는 그런 건 피가 있겠죠. 피가 피라는 게 가격 프리미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프리미엄을 말하겠죠. 2003년 뉴타운 지정 공시 직후에 교회가 있는 시유지를 구입해서 교회 보상용 상가 120평의 권리자가 된 5명이 궁금했다. 그분들이 혹시 이렇게 지분 투자하신 분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왜 지분 투자합니까? 그래도 돈을 대는 대신에 공동명의 공동 지분을 공유 지분을 갖는데 그거를 뭐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은 정부 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기여도가 있어야지 그런 어떤 기여도요? 그 공동 지분 아니 저기 성도니까 성도니까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목사인 자신이 임의적으로 임명한 5명의 성도라는 주장이었는데 같은 시각 또 다른 취재팀은 지분을 가진 5명을 방문하고 있었다. 아, 아버님 교회를 안 다니세요? 네, 확실하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거 확실하세요? 네. 그럼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지금? 엄마랑 지금 상해가셨나요?
아, 혹시 이제 사모님이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헌금도 많이 하셨어요. 적지 않은 돈을 하셨어요. 그거 모르세요? 얼마요? 네? 얼마 했어요? 100만 원이요? 10만 원? 이 목사는 왜 교회에 다니지도 않은 이들을 성도라고 했던 것일까?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연명으로 땅을 연명으로? 돈 투자를 이렇게 했죠. 돈 투자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건 나누나요, 나중에 보상금은? 투자 시점으로 보면 어떻게 봐요? 투자 시점으로 보면 뭐 적당한 시기죠, 시기가. 뭐, 신도 맞습니까?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들이 신도라고 그러니까 신도로 보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는 실상 못하죠. 신도 뭐 증명서 있습니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성도는 하루마다 안 해도 성도예요. 애기 봐도 성도예요. 애기도 계속 안 다녀도 안 된 성도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들어왔어. 오늘 예배 드렸다가 내일은 그만 안 나와. 성도 아닙니까? 성도예요. 성도라고 간다. 그렇죠. 그거는 죄송해요. 여보세요? 안에 거기서 그냥 인수교회 방향으로 직진하라. 누군가 이 목사를 찾아오며 계속 그렇지. 길을 묻고 있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움직여주면 제가 무슨 뭐 여보세요? 신급 투자에서 거기서 그 우회전 하시면 되죠, 거기. 주일날 저도 죄송합니다. 잠시 후 나타난 이는 이 목사 교회 일을 돕고 있다는 전도사였다. 몇 년이나 다니셨는데요? 여기 계속 다녔었죠, 뭐. 여기가 계속 옮기면서 저기. 예. 같이 하셨어요, 계속? 그렇죠. 저는 저 지금 신내동에 저기 노인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저 노숙자들 이런 분들 섬기는 거 해요. 지금 그분들 안 섬기시고 어떻게 주일날? 아니 주일날은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조금 좀 어제 늦게 자갖고 매주 여기 함께 하시고 예배도 여기서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다신 분이 길을 이렇게 모르십니까? 몇 번 전화 걸어서 찾아오시고 전도사님은. 당황한 그는 갑자기 차 안에서 색스폰을 들고 왔다. 이게 색스폰이에요. 이거 어디 누르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3일 만에 이거 마스터해갖고 지금 제가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기름을 부으면요. 세상 지식으로 따라갈 수 없어요. 어느 날 186장이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떻게 186장? 186장 내주의 보혈은 그게 처음으로 그걸 알려주시더라고. 종교부지 보상을 노리고 재개발 예정지에 왔다는 주의의 의혹에 이 목사는 한치의 거리낌도 없다고 했다. 그 보상을 받으셨다니까 상가로 받으셨다니까 그거는 목사님 건가요 아니면 교인들 건가요? 교회에서 하는 거죠. 저번에 정관 있잖아요. 예.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그거는 이제 저한테 그런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그거는 처리하는 거예요. 교회. 아 교회는 지금 땅을 사야 되고 지금 교회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제가 무슨 뭐 세상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자꾸 극한 말을 하면은 이제 짜증 난다고요. 딱 하필 왜 타이밍이 절묘하다. 누가? 개발 딱 될 거 알고 이게 종교부지 보상을 노리고 목사님이 오신 거 아니냐. 여기가 될지 누가 합니까? 아 그럼 여기도 뭐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왔겠네. 여기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목사는 교회 이주비를 받아 인근 지역으로 이사했다. 그런데 아내 명의로 구입해 가족이 살고 있는 빌라 인근 또 하나의 빌라가 있었다. 여기 혹시 이거 아주머니네 집이세요? 아니면 새 들어 사시는 거예요? 새 들어 사는 거예요. 새 들어 사세요? 네. 주인이 누구예요? 이 목사는 이 빌라를 교회 이름으로 구입했다. 그런데 이 목사의 빌라에서 내려오는 길 거리에는 재건축조합 추진이 승인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부동산에선 호재가 많은 것으로 올 들어 가격도 올랐다고 했다.
가온이냐 아니면 축진기구 해서 종합개발 계획이 있어요. 종합개발. 올랐나요 시세가? 또 올랐어요. 언제부터 올랐어요? 작년 10월 때 올랐지. 이 목사는 시간을 주면 의혹을 풀 자료와 함께 성도들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뜻밖의 고백을 했다. 몸도 그게 좋지도 않은데 장애인 그렇게 나와서 지금 사실 좀 쉬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 1급 1호. 그는 유명대학병원에서 시각장애 1급 진단서를 받은 상태였다. 시각장애 1급은 어느 정도의 시력일까? 이거? 이렇게 갖다 대야지. 그 아래 거는요? 그건 안 보이지 아무리 갖다 대도. 이거 보려면 렌즈를 대야지 렌즈. 렌즈를 대야지. 렌즈 대고 이렇게 보면 이제 보이죠. 저도 1급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보통 운전을 하려 그러면 정상적으로 만약에 검진을 받았다 할 경우에 6급도 사실 운전하면 안 돼요. 6급도 위험해요. 이 목사 부부가 탄 소형차.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이 목사였다. 사실상 실명에 가깝다고 하는 시력장애 1급. 그러나 그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도 거침이 없었다. 그는 이미 시력장애 1급으로 보험금도 탄 상태였다. 저희한테 와서는 여기 이제 올 때도 항상 부인이랑 같이 오고요. 부인이 다 대피라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축해서 나갑니다. 취재진에게 하나님의 종임을 역설했던 이 목사. 장애 수당 나가고 주거 급여 수당 나가고 생활 급여 수당 다 나가는데. 그래. 시각 장애 1급이라고 그러면서 멀쩡히 운전을 잘하네요. 네. 예. 근데 하여간 이것 때문에 이제 시각 장애인으로서 수당도 받고 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수당도 받고 뭐 이런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주변에서는 그런데도 여전히 집도 없이 새빵 들어 사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알려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한 채는 처의 명의로, 한 채는 교회 명의로 등록을 해놓고 자신은 빈털터리 행세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목사가 재개발 지구에서 종교 부지 보상을 받은 적이 전에도 또 있었다면서요? 예, 이번이 두 번째인 셈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 이 목사는 여러 가지 투자 노하우를 익힌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개발지 안에서 목사 행세를 하면서 종교 부지 보상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룹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아 6구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미아 1구역 아파트촌. 5년 전까지 이 목사는 이곳에서 다른 이름의 교회로 활동을 했었다. 그 혹시 예전에 어르신 이제 이쪽에 교회들 다 기억하세요? 무슨 교회? 어떤 교회? 교회라고 이렇게? 예, 있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럼. 어떤 교회예요? 그 조그만 학구방 교회. 역시 무허가 건물이 그의 교회였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과거 그 당시 철거하고 나서 이제 그 보상 문제 때문에 격하게 다퉜던 게 이제 과거 조합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조합장을 할 때 그 양반 때문에 보상 문제 때문에 엄청난 형사건으로 고발이 많이 됐었어요. 특히 쌍방 폭행에 맞고소까지 갔었던 이 목사와 조합장의 충돌은 당시 이곳 조합원이면 누구나 기억하는 사건이었다고 했다. 상가를 100평 받았다는 자랑도 어디서 했다고 그러던데요. 허풍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저도 그렇게는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그래서 이 3층을 보상을 합의를 해줬던 걸 알고 있어요. 줬던 걸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이 그 상가 기분을 받아가지고 팔아먹고 빠졌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아,
확인할 수는 없나요? 네, 확인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2년인가 한 2-3년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김 사장님 그 부분에 재개발 지역에 혹시 종교부지가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혹시 또 그 사람이 혹시 또 그런 사건으로 연루돼가지고 취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 지금은 어디서 총 있는데? 이하 6구역. 6구역 여기? 6구역. 그럼 여기서 방금 일어났구나. 네. 그럼 거기서 또 건강을 또 떠들어졌겠구나. 네. 거기도 신도가 별로 없었을 텐데. 네. 그죠? 네. 거기도 일반 단독방, 단독주택에서 15평짜리. 여기서 똑같이 짚어졌는데. 일부역에서는 보상받은 게 없어요. 얼마 안 됩니다. 거기도 많이 받았다고. 받은 게 없어요. 목사님이 상가 100평 받은 걸로 많이 말씀하시던데 이 아이고. 아니요. 뭐 받은 건 있지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왜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오늘 목적이 뭡니까? 저를. 당시 상가 100평을 받기로 했지만 분양권을 받은 게 아니라 프리미엄만 떼어먹기로 한 것이라 큰돈을 만져볼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이 목사. 게다가 그는 당시 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서 문서 한 장을 보여주었다. 당시 상가를 받기 위해 전문적인 브로커 목사와 함께 일했는데 그가 최근 6구역 상가 지분의 20%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힘들 때 자기가 그걸 나를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사기를 친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걸 뭐 목회도 안 하고. 네. 목사십니까? 목사예요? 네. 내용 증명을 보낸 주인공. 그는 20년 동안 소위 재개발 지구 안의 종교 부지 보상만을 전문으로 한 목회자라고 했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과 만나게 되셨습니까? 그때 뭐 재개발 자기 이제 그 종교 보상 그거 조합 측에서 이제 그 종교 보상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냐. 보니까 그 근거만 있으면은 참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약간의 그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더라고요. 당시 두 사람이 작성한 계약 문서다. 성공 사례의 기준은 보상액의 무려 40%. 사례금은 통칭 헌금으로 통한다. 보상이 나오는 날 반드시 동행해 헌금을 받는 대목을 비롯해 각서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올해 이 목사가 받은 상가 보상 규모가 커지면서 둘 사이에 소위 헌금 각서 문제가 터진 듯했다. 그냥 어릴 때마다 나한테 항상 전화하고 하루에 한 번씩 꼭꼭 전화했었고 이렇게 내 공무원님에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거 한 건 했다고 이게 뭐 돈이 뭐 돈이야 사실 어느 때든지 기회가 오면 벌 수 있는 것이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의리고 어떤 인정이고 이런 인간관계인데 그 돈 몇 푼 생겼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그냥 칵 깔아뭉개고 말이야. 언제 만나는 식으로 있다 그러니까. 현재 홍 목사가 요구하는 것은 상가 24평.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는 이 목사가 미아 6구역에 들어온 것을 재투자라고 쓰고 있다.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없는데 내가 왜 주냐 이게요. 앞에 일을 안 했는데 앞에 두 가지를 썼잖아요. 일을 할 때 치고 일 안 하면 안 묻힌다. 무효.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와준다고 그러고 와서 갈비뼈 사주가 나왔어요. 이제 조합장하고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갈비뼈 사주 나왔어요. 150만 원 벌금 문제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뭘 도와주는 겁니까 그게? 예? 목사님 다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목사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죽겠다. 인정하기 힘든 브로커 목사의 존재. 그러나 미아 6구역의 교회에도 브로커 목사들이 방문했다고 한다.
그들이 제시한 것은 보상가보다 두 배를 받아주겠다는 것과 그에 상응하는 헌금이었다고 했다. 우리도 그 저기가 왔었어요. 브로커들이. 아, 그렇습니다. 많이 왔었어요. 그 자기는 무슨 목사인데 교회들을 돈 이런 일에 자기가 많이 돕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내가 아는 목사가 막 이름 대고 그러길래 내가 이러다 여기 잘못하면은 내가 걸려들겠구나 하고. 아, 방법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조합 측에 비리는 조합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 서류를. 예. 그 브로커들이 위장에서 선도가 선도로 등록을 하겠다는 우리 교인으로. 아. 그것도 그게 그 교인 살림입니까 그게? 아, 속어로 헌금이라고 하는 성공 사례금만 약속을 해주면 가짜 신도들을 투입해서 값을 두 배로 받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이 브로커들은 진짜 목사 맞습니까? 목사를 사칭하는 사기꾼인지 타락한 목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최근 미아 6구역에 나타났다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진 못했습니다만 앞서 이 목사를 도왔다는 브로커 목사는 정식으로 교단에 등록된 목사였습니다. 당연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요. 네. 참 그 재개발 구역을 쫓아다니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네. 목사들이나 또 땅값을 더 받게 해주겠다라고 돌아다니는 브로커나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역시 그 벌 수 있는 돈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당연히 개발적 내 종교부지가 막대한 돈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네. 종교부지를 불합받는 순간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고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 그것을 삼자에게 매각해서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전매 차익을 또 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도시 부지인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논밭사이에 갑자기 생긴 교회가 있다고 했다. 할머니 여기 교회 하나 생겼다면서요. 한 3년 전에. 여기다 짐만 져서 이제 보상만 다 먹고 서는 그냥 논밭사이에 숨어있는 십자가 하나. 지난해 보상이 끝난 이후 보지 못했다는 목사님. 교회 안엔 철진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다. 자기네 걸 씻고 내 씻군가. 애들까지 하면 가서 넷세. 아, 그 일요일만 아, 찬송관 불고 가고. 그리고 보상 받고는 이제 안 와요. 땅투이한 거지 완전히. 뒤늦게 지어진 교회가 안쪽에 있는 오래된 집을 가린 채로 방치되자 교회에 대한 이웃의 불만은 점점 커진 듯했다. 빈집을 개조해 교회가 선 것은 2004년 5월. 연기군이 행정도시 예정지가 될 거란 소문에 외부인이 몰려온 시기. 석 달 뒤 교회는 등기 이전을 마쳤고 6개월 뒤 행정도시 부지 공고가 났다고 했다. 그 발표하기 전에.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소스 거기에 올 것이라는 걸 알고서 한 행위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3년 전이면. 전에 했으면. 맞아. 성공도 맞아 나간 거지. 교회 식구들을 수소문해봤지만 그 사이 두 차례나 이사를 가 연락은 어려웠다.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서울이요? 네. 뭐 내 보내셔도 괜찮은데. 이거를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게 교회가 없어서 내가 거기 교회를 예, 하려고 했다 그러는 것을 알아주시고. 예. 그리고 행정지시 중심 그 도시 중심에다가 내가 해서 그러면은 내가 투기를 목적으로 하게 했겠지만 여기는 벗어나면 되잖아요. 토지 보상은 한 6천만 원 가까운. 3,800만 원 세금 냈으니까 3,8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동네 분들도 얼마 안 계시는. 투기 열풍 속에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버린 마을 주민들. 교회를 짓는 이유는 단지 보상금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사람 말이는 그런 말인데 여기 교회가 여기 보상 받게 되면 딴 데 교회 질 토를 준다든가 줘준다든가 어떡한디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꿈낀 힘이 든 게 교회 지어놓고 교회라고 해놓고서. 행정도시 개발과 함께 새로 생겨날 종교 부지를 노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주민 사이에 돌고 있었다. 해당 목사 역시 종교 부지에 대해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성경지 나도 그냥 공짜로 받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죽 바로 팔기도 안 예예 팔지요. 이 차액이 뭐 1억이든지 2억이든지 3억이든지 뭐 서울 주변이면 좋을수록 그게 더 차액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좋은 곳일수록. 역시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인천 논현지구. 이곳에서는 지난해 10개의 종교부지가 불화됐다. 그중엔 무려 700평짜리 부지도 있다. 외진 곳이지만 가장 큰 이 땅은 처음 A교회가 불화받은 땅이었다. 그러다 지난 2월 인근의 한 대형교회에 매각됐다. 부지 가격은 무려 58억 원. 특히 처음 불화받은 교회는 몇 달 만에 시세 차액으로 27억여 원이 생겼고 더불어 의혹도 생겨났다. 그쪽에선 누가 나오셨어요? 그 목사님하고요. 그쪽에서 재정을 담당하시는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 한 분하고 현금으로 지급됐죠. A교회를 둘러싼 의혹은 종교부지의 전매 차액 27억 원을 목사와 가족이 독식했다는 것이었다. 목사는 취재에 응해주었다. 왜 차액에 덮으면 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게 지금 내보내라니까. 이미 6년 전 교회가 철거되면서 교인들은 흩어졌다고 했다. 건물 철거 보상비부터 궁금했다. 건물 보상을 얼마나 받으셨죠, 그때? 2억 7,500이요. 2억 7,500?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사형으로 생각을 해봐. 저번에 10년 넘도록 사례비 못 받아서. 그러면 그거 따져보라고. 사례비면 사례비도 모자라. 어떻게 썼든. 아이고 나 거기서 고장나서 말도 못해. 저 우리 목사님이 89년서부터 사례비를 한 푼도 안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의혹은 6년 동안 교회는 없이 가족들끼리 아파트에서 예배를 보며 교회를 운영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종교 부지를 산 대형 교회는 당시 A교회 측 성도들의 동의서를 요구했고 전달받았다고 했다. 교인들이 다시 모였다는 것이다. 20, 30%의 교인들이 이제 그 뭐 저기를 보상받았다 그래요. 그 건물 있잖아요. 1억 되는 거 가지고 교회를 하나 얻어서 그 현재까지 그 나머지 분들은 그 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이 회의 이거를 저 전혀 이렇게 파는데 동의를 하는 그러한 문서도 왔고. 전 목사는 새 교회를 확인시켜주겠다고 했다. 교회 팻말이 붙어있었지만 새로 마련한 교회는 사무실이었다. 아직 교인이 많지 않아 전 목사의 개인 사무실에서 예배를 본다는 해명. 기독교계에 존경받는 원로답게 사무실에는 각종 단체의 감사패가 가득했지만 새로 모였다는 성도들은 없었다. 교인이 몇 명 남았어요? 지금 8명. 8명입니다. 그 당시에는 몇 명이었죠? 70명. 교회부터 철거가 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집들부터 하나씩 보상받은 사람마다 철거가 되니까 자기 이제 다들 자기네들 그 먹고 사는 관계로 다 떠나겠죠. 떠나다 보니까 교회는 남을 거 교인들은 없어지게 되고. 교인이 흩어진 자리에 남은 교회. 그 교회마저 철거된 지금 남은 것은 보상금뿐이었다. 과연 차액 27억 원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20원 하나 줘. 인천시대로 다 돼. 그러면 그 돈을 왜 써요? 취직 잘해야 돼. 내 이름도 없어 거기는. 카피를 떼어서 보내드려. 보내드리면 되나? 아니면 뭐 그래. 어느 걸로 해서 뭐 장고증명을 떼어서 보내드려. 그렇지, 그렇지. 10원 당근들이니까. 다음 날 목사는 약속대로 잔고 상황을 보내주었다. 잔액은 그대로였지만 이상한 항목이 있었다. 미결제 타점권 액수도 9천만 원이었다. 입금한 우체국으로 직접 가서 확인해봤다. 여기 보면은 미결제 타점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수표야. 언제 넣었는데 결제가 안 돼요? 이거요? 오늘 아침에 넣으셨는데. 오늘 아침에? 네. 9천만 원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사모님. 거기에 당일 아침 입금된 금액은
수표 9천만 원에 현금 9천만 원이 더해진 1억 8천만 원. 그러나 목사는 성도가 없고 당회도 없는 만큼 교회법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9천만 원이 어디서 들어온 거죠? 그거는 우리가 쓰려고 했다가 네. 안 쓰니까 도로 입금이 된 거죠. 아, 어디다 쓰셔요?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드리고 세부조사하는 겁니다. 아, 정말. 아, 나 정말 짜증나네, 정말. 1억 8천 넣지 않았어요? 현금 네. 9천만 원에 그 수표 9천만 원. 네? 현금 9천만 원에 수표 네. 9천만 원 넣으셨죠? 근데 뭘 지금 자꾸 따지시는 거예요? 아, 돈이 따로 쓰지 말리는 법도 안 목사인데. 그러면 통장 관리가 사모님이 하는 게 그게 아, 좋죠. 믿음직하죠. 믿음직해요? 그럼 사모가 도망가. 그러세요. 그거 얘기합시다. 이거 좀 미안하지만 좀 바깥으로 좀 갔잖아. 이거 갔다 나. 아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있어. 이걸로 끝나. 이거 봐. 이거 얘기 안 돼. 가만히 있어. 목사님하고 나 이거 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교회법. 예, 예. 그러니까 예. 교회법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네. 네. 늦은 밤 다시 찾은 교회. 네, 안녕하세요.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어떻게 되세요, 여기? 네, 주로 교회 일도 하고 또 건설업을 뭐 하시던 거 있는 거 뭐 또 수입도 하나 뭐 수입구조 하나 만드시려고 목사님 계획이 많으니까 어떤 사업구조를 하시나요? 맨 건설하고 관계되는 거죠. 건설 쪽. 예, 건설 쪽하고. 천막교회에서 시작해 20년간 교회를 키워온 목사의 열정은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인들이 사라진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다. 여기 내가 절거 때 가서 뭘 뭐 짜고서 했다든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취지를 목회하러 갔다가 세월이 흘러서 세상이 바뀌면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만큼도 이건 어떤 나오고 무슨 사심이 없는 거고 우리가 얘기할 때 축복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 볼 때 복을 받았다 그러고 운이 좋았다 그러고 때를 잘 만났다 그러고 뭐 이렇게 평을 받죠. 네. 그러나 그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주신 돈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헛되게 쓰지 말라. 그 27억은 이제 목사님의 양심과 신앙이 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세요. 네. 목사님들 자리에 가서 대화를 하는 자리에 이제 실제 뭐 저희가 있으면 훨씬 더 조심하시긴 하시지만 그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서스럼 없이 그 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아파트 값이나 그 교회 갖고 있는 재력이 증가된 값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얘기를 하고요. 예, 저는 요즘도 교회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밑으로 들어가면 재산 싸움입니다. 갑자기 땅값이 올랐다거나 건물값이 올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분쟁이 나게 되면 서로 더 많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교회 내부에서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도덕 불감증을 비판하고 본래의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시작됐다. 이들은 종교단체가 투기에 뛰어들지 않게 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했다. 살 때는 그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는데 또 팔 때는 개인 사유화적으로 팔게 되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영합해서 사고팔고가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종교적인 법을 해야 되는 그 법제화가 우리 한국에 꼭 필요합니다. 미아육구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삼양시장. 그곳에 새로운 교회가 문을 열었다. 미아육구역에 있던 소망교회다. 지하방에서 시작해 20년 만에 세웠던 4층 교회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7억 원. 조 목사는 고민 끝에 남아있던 영세민 성도들의 빚을 갚는 데 그 돈을 썼다고 했다. 하늘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리고 자신은 다시 미아 육구역 성도들과 가장 가까운 동네의 상가 지하실로 들어왔다. 성직자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또 교회라고 하는 본분이 있고 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뭐
어떻게 뭐 재산 증식에 돈을 많이 받으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맞이하려면 100년 전에 회개운동으로부터 일으켰던 것과 같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성장 일변도인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그리고 부 축적, 힘을 축적하고자 하는, 그리고 많은 수가 모이는 것을 부흥으로 착각하는 이것부터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한국교회 부흥이 없습니다. 근데 저 이근행 PD, 예. 종교단체 부동산일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과는 달리 이 많은 혜택을 받죠? 예,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취득세, 네. 등록세, 양도세, 증여세, 재산세 거의 뭐 대부분의 세금이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조건은 달려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값이 굉장히 많이 나갈 때는 엄청난 그 세금 혜택도 보는 거죠. 예. 일반 같은 증여세면 보통 50% 증여세를 맞는 경우도 흔하지 않습니까? 네. 재개발이나 택지 개발을 할 때 인정해주는 종교부지가 오랫동안 그곳에서 진실한 종교 활동을 해온 교회에 대한 보상이라면 그건 뭐 별반 문제될 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종교인은 그저 허울이고 실제로는 투기꾼인 사람들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 현실은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은 일부의 이런 작태에 대한 자정 노력이 교계 내부에서 먼저 있어야겠습니다만은 관련 당국도 이런 행위를 실질적인 투기 행위로 간주하고 대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